안녕하세요, 수영입니다. 제가 지금 타조 농장에 왔어요. 오늘 타조화를 가지러 왔거든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야? 이것 때문에? 잠깐, 너네 줄 게 아니야. 이거 타조복이란 말이야. 일단 타조화를 가지러 갈게요. 너무 좋으니까. 여기가 그 타조들이 큰 어른 타조들이 있는 곳인데 어른 네. 타조들이 알을 낳아요. 네. 보시면 저쪽 저 웅덩이인데 왜 저 웅덩이에 알을 낳냐면은 네, 네. 내가 본능적으로 모래에 알을 낳고 싶어해요. 날개 그 늘어뜨리고 털썩 터는 애들. 네네네네. 얘네들이 알을 낳으려고 하는 징후를 보이는 아이들이에요. 아, 날개를 터는 애들이 네. 이제 알을 낳으려고 하는 징후를 보이는 애들이래요. 그러면 여기서 기다리면 알을 낳나요? 그렇죠. 저기 지금 앉아 있는 애가 있는데 제가 알을 낳는 것 같아요. 한번 가볼게요. 알을 지금 알 날라고 지금 준비 중인 것 같아요. 나왔어요, 나왔어, 나왔어. 맛있네. 이제 채로 알을 꺼내볼게요. 꺼냈어. 뜨거워, 뜨거워. 자, 그러면은 알을 꺼냈으니까요 먹으러 가볼까요? 맛있겠다. 짜잔, 집에 도착했습니다. 먹음직한 타조화의 3개 그리고 이렇게 타조 깃털도 얻어왔어요. 짠, 예쁘죠? 오늘은 하나당 다른 요리를 해볼 거예요. 타조화를 한번 깨봐야겠죠? 멍치 뭐로 될까? 이거 택도 없을 것 같은데? 아, 제가 공구를 좀 다른 걸로 가져와야 될 것 같아. 오! 드라이버. 아, 잠깐만요. 망치. 우와! 역시! 장비가 좋아야 돼. 노른자가 먼저 보이고 있죠? 어! 자, 일단 이렇게 노른자가 있어요. 이 노른자를 제가 끄집어내도록 하겠습니다. 뾰루롱! 짠! 준비가 다 됐습니다. 깨지지 않아야 되는데 노른자야, 제발 깨지지 말아라! 아!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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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안에가 이렇게 항아리처럼 돼 있어요. 신기하죠? 얘는 옆에다 놔두고 이 노른자하고 이 흰자를 제가 분리를 해야 되는데 그 전에 여러분들께 비교를 해드리기 위해서 발열과 외출열도 준비를 했습니다. 갑자기 얘네 보니까 왜 이렇게 귀엽니? 일단 노른자 크기를 비교하기 위해서 계란을 먼저 또 까볼게요. 이렇게! 몇 배 차이야? 한 20배 정도는 차이 나는 것 같죠? 외출열. 아! 너무 귀엽다. 계란, 외출열, 타조알. 자, 이제 타조화를 분리해야 되는데 잠깐만 이게 와 이게 가지면 안 돼 가면 안 돼 어 됐다 아 일단 여기 노른자들을 이렇게 그냥 건져내고 이렇게 건져내면 되지 뭐. 자, 그럼 흰색이랑 노른자랑 분리했으니까요. 요거는 타조 수플레, 여기는 삶은 타조알, 여기는 타조알 후라이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리를 시작할까요?
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완성한 요리들. 타조알 후라이 여기 있고요. 타조알 수플레 준비했고요. 삶은 타조알 준비했습니다. 이따가 깨먹어 볼 거예요. 그럼 먹어볼게요. 자, 잘라봅니다. 와우, 엄청나다. 3분의 1 크기입니다, 이게. 오, 대박. 대박이야. 짠, 대박. 맛있다. 스리라차. 이번엔 수플레. 오! 소리 들리세요? 바로 좀 갈라야 되는데 이렇게 단면이 너무 예뻐요. 색깔 보이시죠? 카스테라 같아. 꿀을 찍어 먹는다고 하니까 꿀을 한번 발라볼게요. 너무 맛있어. 엄청 촉촉해요. 이게 굉장히 매력적인데? 불닭소스. 어떤 맛이냐면 폭신폭신, 부들부들, 탱글탱글. 이번에는 삶은 타조알을 좀 깨볼게요. 스플레가 짠. 아후, 깃털이. 자, 이제 타조알을 깨볼 건데요. 요거는 깼던 타조알. 제가 이 소리를 한번 들어보고 싶었어요. 깹니다. 엄청나지 않아요? 타조알을 제가 좀 잘라볼게요. 여러분들 색다른 타조알 요리를 또 보시고 싶으시다면 여기! 여기 눌러주세요. 여기! 자, 그러면 타조알을 잘라볼게요. 잘라봅니다. 대참사! 미치겠다 진짜! 아, 일단 남은 거, 얘는 또 언제 이렇게 된 거야? 자, 이렇게 일단 수박 모양처럼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엄청 탱글탱글해. 일단은 머스타드를 뿌려가지고 한번 먹어볼게요. 머스타드.
대박이다. 일단은 정리라면 후라이는 굉장히 팅글팅글한데 뭔가 좀 점도가 있는 탱글탱글함이고 아까 수플레는 굉장히 부드럽고 상큼해요. 레몬이 들어가서 그런 것 같아요. 타조 삶은구는 탱글함의 끝판왕이야. 정말 맛있어요. 오늘 이렇게 타조알 요리를 먹어봤는데요. 후라이도 맛있고 수플레도 맛있고 삶은 타조알도 맛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요리하면서 조금 실패가 있었는데요. 귀엽게 봐주세요. 그리고 타조가 처음엔 굉장히 무서웠는데요. 여러분들도 농장에 한번 놀러 가보세요. 타조 농장 가보니까 어린아이들도 되게 좋아할 것 같고요. 좋은 경험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되게 귀엽더라고요.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